투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고 이랬죠. 그두 점을 지나는 보물선이 있다. 그러면은 투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2 제곱 a 계수 모르니까 y는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0,6을 지나잖아요, 그죠? 6은 0을 넣게 되면은 4 a 플러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1그 다음 a 더하기 q가 되죠. 빼기를 하면 되겠죠. 빼면은 12는 3a a는 4가 되죠. a는 4를 여기다 넣읍시다. 그럼 6은 여기다 4를 넣으면은 16 더하기 q. q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럼 이거 완성된 거는 4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 보물선은 꼭지점을 a 그러면은 이 a는 보물선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 이제 그립시다. 아, 그래야 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BC를 하자. 자, X축과 만나는 두점 어떻게 구합니까? 요, 여기서 하면 되죠. 요, 전개를 해갖고, 요거. 그죠? 요게 더 편하나? 이게 더 편하겠다. 그죠? 이걸 0으로 하면 되니까. 그죠? 전개를 하지 맙시다. 그냥 저거를 4, 마이너스 10은 0로는 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4, 2제곱, 짜리 되죠. y 값을 0을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x와 만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x 플러스 2 제곱은 2분의 5죠.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점두 개가 조금 좀 복잡한데 살짝 고쳐야겠다,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루트 2를 하게 되면 2분의 루트 10이 되고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네요. 자,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A 지금 요 뭐랬죠? A점하고 그죠? 두 점을 만나는 BC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은 여기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은 마이너스 4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7점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점 얼마일 거라. 요쯤 될 거예요, 요쯤. 저거죠.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을 또 2로 나눈 것 같으면 이게 3점 얼마 얼마니까 3점 얼마.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4하고 이러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렇게 2로 나누면 이쯤 되죠. 음수다, 그죠, 이거? 일단 음수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여기가 뭐이 점을 잡으면 돼. 대충 잡으면 돼. 이렇게. 이쯤 있잖아요, 이쯤. 이쯤 있죠, 그죠? 그래 놓고 이 삼각형을 끈 거죠. 그죠? 여기 A고, 그 다음에 BC죠. 그러면은 이 뭡니까? 여기가 C지.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넓이를 구해야 했잖아. 요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자,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쩌면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절대가 붙이고.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에서 빼기 해주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 빼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이 되겠죠?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5가 되고, 5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는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5 곱하기 2분의 1 루트 10, 루트 10 이래서 5 루트 12.